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제발 좀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21만 명. 지금 뭐 미국도 지금 전체 5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적이 그 결과가 나왔죠. 일단 지난주 토요일 날 5만 7천 명, 그다음에 어제는 4만 3천 명. 4만 3천 명.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 이제 일요일 날이고 주말이고 이러니까 좀 그 더 많았다. 현상이 좀 있거든요. 좀 줄어드는 현상. 아, 그럼 또 평일이 되면 더 늘어납니까? 네, 뭐 토요일 날이나 뭐 이런 때. 걱정이 많네요. 그렇죠. 네. 자,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통제가 되느냐, 이제 이게 하나의 큰 화두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망자 추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사망자가 안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제 그거죠. 그 지난번에 코로나 초창기 때도 먼저 확진자가 급증한 다음에 사망자가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FDA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는 그 최근 들어서 미국의 사망자가 좀 별로 그렇게 안 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그 트럼프나 이런 쪽은 뭐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FDA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갈 거다, 조심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 줄이는 거, 이제 그 통제와 관련된 코멘트들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경제 재개, 경제 셧다운 이슈가 가장 중요했었거든요. 셧다운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못하죠. 근데 이제 셧다운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은 사망자를 그 주의 깊게 보는 게 아니라 확진자 수를 더 민감하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뭐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뉴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각 주정부들이 그 경제 재개한 것들을 좀 축소하거나 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국가별로는 사실 이제 칸막이에 쳐져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별로는 아직까지 칸막이 쳐져 있지 않았었지만 일부 주들이 칸막이를 치고 있는 거죠. 지금 세 군데에서 좀 더 늘어나고 있고요. 뉴욕 같은 데나 뭐 처음에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데서 여행 오는 사람들은 14일 격리. 근데 격리를 뭐 강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권유를 한 건데, 만약에 그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어금이 2,000달러, 네, 두 번째, 세 번째 어기면 10,000달러. 벌금을 주 경계가 우리나라 국경처럼 그게 돼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통제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행객들 뭐 조치를 취하겠죠. 뭐 저희가 뭐 아니고 꼬리표 달 수도 없고. 꼬리표 달겠죠, 뭐. 그럼 차 팀장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자동차가 유입되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먼저 하고. 번호판은 봐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그 공항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능하니까 조치가 취해졌겠죠. 그렇죠. 불가능한 걸 할 일이 없을 테니까. 자, 코로나는 코로나고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이슈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7월 4일 날이 그 독립기념일인데 토요일 날이라서 금요일 날 휴장을 했고요. 근데 금요일 날 유럽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식입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그 다음에 중국의 서비스업 지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줄줄줄 흘러내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쯤 돼가지고, 미국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 명이 넘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빠졌고, 그 다음에
그 독일을 비롯해서 유로존의 자동차 판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급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다임러, BMW, 포르쉐, 뭐 푸조 뭐 이런 애들이 다 2, 3%씩 빠졌고요. 더 나아가서 롤스로이스 있지 않습니까? 네. BMW의 자회사이긴 한데 롤스로이스에 대해서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조치를 하면서 그 롤스로이스가 한 10% 정도 급락을 했고요. 옛날에는 롤스로이스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맞아요.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하락을 좀 주도했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유럽의 소비 업종들이 좀 부진했던 모습. 결국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 업종들이 많이 이제 밀렸다라고 보시면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독일 같은 경우가 0.64% 빠지고 그 롤스로이스가 이제 영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1.33% 빠지고 대부분 다 1% 내외의 하락을 한 점이 유럽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유럽 증시라든지 뭐 이런 쪽의 영향들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데 이제 주말에 이제 트럼프의 발언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99% 코로나는 중국 탓이다. 중국 탓이라는 거는 계속 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는 뭐 99%가 위험하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적으로 뭐 그 처음에 했던 이제 독감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던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부담을 가지고 근데 지금 미국 인구가 3억 5천 정도 되잖아요. 네. 거기에 1% 정도 되면 350만인데 네. 아직까지 300만이 안 됐단 말이에요. 뭐 곧 넘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긍정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그 뭐냐 저기 워렌 버핏이 좀 이번에 그 일요일 날 도미니온 에너지라고 있는데 그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의 일부를 이제 좀 인수를 했어요 지분을.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완전하게 통과되는 거는 올해 연말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천연가스와 관련돼서 그 이게 도미니온 에너지 자체가 이제 그겁니다. 이게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태양광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는 유틸리티 전력 회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천연가스 사업 부문을 인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도미니온 에너지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급등을 할 거냐, 그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그 법원에서 그 대서양 쪽 라인으로 움직이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이거를 중단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환경 관련된 그 단체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었고 그런 영향들이 있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일단은 워렌 버핏이 그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대규모 인수를 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버핏도 놀고 마실 수 없으니까 뭘 하긴 현금이 많으니까. 현금도 많이 쪼그러들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현금화 해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아 드디어 이제 경기 바닥을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간외로 미국 증시 시간외 선물이 좀 반등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우리도 웃긴 거죠. 버핏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 걱정이나 해야지. 참 그 수십조 원인 사람한테 참 몇 백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일 삼성전자 점유주식 발표하는 게 결정됐습니까? 네, 뭐 화요일 날 하는 걸로 다들 알려져 있지 않나요? 다들 알려지긴 했는데 확실히 하냐고. 지난번에 삼성전자 IR 쪽에 전화를 했더니 뭐 둘째 주 정도 한다고 하는데 보통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날 하는 걸로. 그럼 이제 그 한다 치고 이제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일단 실적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6조 중후반대 6조 8천 정도까지 네. 보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보다 좀 낮은 6.6조 정도 예전에 원래 7조 정도 생각을 했다가 좀 하향 조정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그 정도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나쁘지 뭐, 않죠. 나쁘진 않죠. 이 시국에. 이제,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미 많은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된 것들도 좀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펀더멘탈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좀 확연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쪽은 좀 부진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언택트라든지 그렇지 않은 바이오 이쪽은 뭐 저기 그 저 괜찮아지고 그렇죠. 그런 구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많은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경기 회복을 본격화시키기 때문에 그 해야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원마저도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트럼프는 자기가 지금 현재 지지율이 90%다라고 지금 막 멍치고 다니고는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상원도 한 3분의 1 정도 바뀌는 거죠? 네, 3분의 1 35석이 이제 표결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경합지역이 4석으로 줄었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48대 48 같아요. 근데 그 4석 중에 3석이 지금 민주당이 또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하원에 이어서 상원마저도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이건 거죠.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그다음에 상원 하원을 다 장악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트럼프가 그 상하원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의 정책들을 진국적으로 막 쫙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경기 위축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속도전으로 좀 올라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10년 넘게 성장주가 시장을 이끌었다라면 이제 근데 이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판기업들 에 대한 규제 강화라든지 독점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 성장주가 좀 주춤한 사이에 가치주가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아니 뭐 그게 이제 민주당은 원래 저기 그 이 성장주 네, 그렇죠 있죠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서 그쪽인데 그걸 규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판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게 민주당의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면 독점금지 독점금지인데 그거는 공화당도 오케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가장 극명히 나타나고 있는 게 판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엘리조스 오런이라든지 일부 민주당 쪽에서 좀 강경파들이 이제 특세를 할 때는 판기업들이 변동성이 커졌었던 사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지만 옵션 만기일도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거죠. 선물 순매수가 유입이 되니까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베이시스가 줄어들면서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이고는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그래서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경기 위축이라든지 이런 우려도 있는 반면에 이제 그런 쪽에 수급적인 이슈 그래서 둘이 충돌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도 못하는 관망세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최근 시장은 변동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